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결과를 놓고 일파만파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돼야 할 7월의 첫날, 울산시의회 의장실에는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맞붙었던 의원 2명이 서로가 의장임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법원의 선출 결의 무효와 직무 효력 정지를 신청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결과를 놓고 걷잡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의장선거가 끝났지만 갈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 취임 축하난이 지금의 시의회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 예정대로라면 신임 의장 등 확대 의장단이 현충탑 참배 등 후반기 시의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장 선거 당시 빚어진 한 투표 영지에 두 개의 기표에 대한 유무효 논란이 일면서 후반기 의회 시작 첫날 시의회 의장실에는 의장 후보로 맞붙었던 이성령, 안수일 의원이 서로가 의장임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총국이 벌어졌습니다. 전반기 김기현 의장이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찾아봤지만 상호 논쟁만 되풀이될 뿐 해법 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성령 의원은 직전 김기현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의장이 선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좀 과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불합리했다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법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근거해 자신의 의장 당선이 합당하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법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보다도 이번 기회에 이런 명확한 이런 부분 문제된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표 용지에 대한 유무효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의회 사무처는 그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의장실에서 상호 질의한 갑론을박 논쟁을 펴던 끝에 안수일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법적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이성령 의원의 의장 선출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장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 결의에 효력을 정지시켜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효력정지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접수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울산시의회는 한동안 권한대행 체제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선거 결과에 대한 두 경쟁 후보 간 법적 다툼이 예고됨에 따라 시의회 전반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